1943포인트, 40선대는 지지가 되는 흐름인데 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장부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지만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어떤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여전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지 않는 시장은 그렇게 견고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수 1950선 이상에서 계속 좀 중립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여전히 그런 시각도 유효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본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좀 더 강한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지금은 현금을 조금 들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길 기다리든지 네. 아니면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장세가 다음 주에도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 시장에서 참고할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난밤 살펴보니까 최근 움직임이 원자재 시장 가운데서도 구리 가격이 조금 올라오는 움직임이던데 좀 의미가 있는 반등입니까? 네, 일단 구리 가격의 움직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구리만 올라와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동향들이 같이 움직여야 그렇죠.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리 ETF를 보시면 실제로 구리 가격도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구리 ETF 쪽으로도 돈이 일부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의 반등 아무래도 우리가 2003년도부터 꾸준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경기가 돌아설 때 비철금속의 가격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별로 투자할 만한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금이라든지 이런 귀금속 쪽으로 그리고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산업용 금속 쪽으로 돈이 돌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리 ETF가 올라가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비상업적 포지션, 우리가 투기적인 포지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 금과 이 구리의 투기적 포지션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와 금의 투기적인 포지션이 늘고 있는 것은 금은 인플레이지보다는 화폐 자산의 약세에 좀 투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리의 투기적인 포지션은 아마 중국과도 일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움직임, 업종의 움직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 5일간 미국의 움직임을 보시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철강, 그리고 알코아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화학업종, 정유업종, 기계조선업종, 대표적인 산업재 쪽 종목군들, 경기 회복의 초동 국면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모습이고 물론 오늘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장도 어제 같은 경우 조선주를 비롯한 기계업종, 네네. 건설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비교적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뭐 오늘 구글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뭔가 원자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다음 또 살펴볼 것은 최근에 홍콩 항셍 H 지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들이 막 조정받고 있는데 혼자 독약청청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 구성 종목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 철도그룹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철도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벌써 50%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예. 또 공상은행을 비롯한 은행주들 일부 이제 시장의 부양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홍콩의 항셍 H가 약간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의 경기도 이제는 터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네. 11월에 있는 전인대가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터닝하는 것이 구리 가격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산업재 소재 쪽 종목군들 네. 그리고 방금 살펴보셨던 중국의 이 정책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점검해보게 되면 실제로 고정자산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철도 투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일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도 투자는 서부대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이 미얀마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를 잇는 대륙순환철도를 만들고 있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향후에도 철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좀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자료들을 쭉 토대로 해서 어떤 요점을 챙겨야 됩니까? 중국 쪽을 한번 보자. 중국의 경기 회복에 기대어서 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제가 생각하기엔 가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관의 매수만 몰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일종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책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그 경기 동향들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LS산전이라든지 뭐 두산인프라라든지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은 중국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 또 정책이 강화되면서 인프라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소비주들과 함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이 아닌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보는 좀 장기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봤을 때 일단 11월만 지나가면 어떤 방향성은 좀 가늠이 될까요? 11월 아마 중순 이후 정도가 되면 항상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주를 볼 때는 그때부터다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있죠. 그래서 이 전인대 마무리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이제 청사진이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책에 관련된 종목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작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최근 요 며칠 사이에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 뭐 있나 쭉 살펴봤더니 LG전자가 걸려오더라고요. 나흘 연속의 상승이고요. 오늘 2%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흐름입니다. 마감가격 볼까요? 오늘 LG전자의 흐름 73,500원 마감입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흐름 좀 봐주세요. LG전자에 대한 시각이 사실 그렇게 곱지만은 않으셨잖아요. 네,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한가요? 네. 제가 LG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누님 말씀해 주셨죠. 네. 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은데 3분기 실적은 뭐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LTE폰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LTE폰이 최근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가격에 파는 LTE폰의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게 MC 사업부, 즉 휴대폰 사업부인데 이쪽의 수익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대감은 3분기까지 완만할 것으로 보이나 4분기에 미국의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LCD TV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뭐 국내에서는 보조금 관련 정책의 정부 규제 때문에 옵티머스 뷰의 판매량은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많이 팔리긴 팔리겠죠. 그런데 그것은 출하량 기준이지 수익 기준으로는 작년에도 살펴봤을 때 뭐 LCD TV를 50%, 70%, 네. 많게는 80%까지 베스트바이를 비롯한 양판점에서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량을 좀 밀어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4분기의 수익성 회복도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왜 오르는 거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이제 옵티머스지가 발매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6일 날 있을 구글의 발표에서 이 옵티머스 넥서스라고 하는 그동안 삼성과 HTC만 만들어왔던 이 구글의 레퍼런스 폰을 LG가 드디어 만든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 이 레퍼런스 폰은 LG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니 엑스페리아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루머에 의하면 모토로라, HTC, 삼성에서 모두 나오기 때문에 네. 원래 이 레퍼런스 폰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는 데다가 LG 혼자만 레퍼런스 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LG 폰이 뭐 네. 미국에서 많이 팔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아이폰 5의 판매라든지 그 갤럭시 S3와의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보면 LG전자와 관련된 투자 의견은 제가 보기엔 뭐 실적 발표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유지되는 상승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 적극적인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 LG전자도 오늘 많이 오르고 또 최근 올랐던 이유가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3분기도 중요하긴 한데 더 나아가서 뭐 4분기라든가 내년에 꾸준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업종이 있을까? 4분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혹은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 뭐 있겠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이상기후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날씨 관련주들이 좀 연동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의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 난방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의류 업종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다. 여전히 재고량도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 소비가 정체되는 가운데서도 2013년 1분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분기별 매출을 살펴봤을 때 2013년 1분기부터는 좀 뚜렷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작년 봄에 워낙 의류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도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1분기의 부진함을 고려해보면 이번에는 개선되는 모습을 4분기부터 서서히 보이면서 1분기부터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의류 업종 내에서 어떤 부분이 계속 성장할 것이냐. SPA 브랜드와 함께 아웃도어 브랜드의 성장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유행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자라라고 하는 그런 해외 SPA 브랜드의 매장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요. 뭐 신사동 가로수길을 가시면 그동안 이제 커피 전문점 이런 것들만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SPA 브랜드들이 엄청난 경쟁을 거기서 벌이고 있거든요. 네, 국내 업체들도 제일모직, 뭐 에이세컨즈라고 해서 또 SPA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라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브랜드들, 일본의 유니클로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가고 있고 에이세컨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류 업종이 성장하긴 하는데 이렇게 아웃도어 브랜드와 SPA 브랜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가 있죠? 이 LG 패션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일부 SPA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라푸마라고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소비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의 지금 이번 국경절 소비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 중국의 소비는 여전히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또 시진핑도 여전히 중국의 소비를 권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려해 본다면 지금 중국 법인 매출과 매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LG 패션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두 번째로 이제 높은 것은 현대백화점 그룹 내 속해짐으로써 이 현대백화점 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한성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기존에 오히려 미국 관련주들과 같이 움직였던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종목군들은 탄력이 SPA 브랜드의 움직임과 함께 추가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올해 그 성장성을 너무 많이 반영한 만큼 의류주의 대장주를 이제 영업무역과 필라코리아 그리고 한세실업에서 이제 다시 대형주인 한섬이나 LG패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LG패션이나 한섬에 대한 관심을 가지되 뭐 시각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다? 아니면 겨울이 오면서 이 매출이 점점 늘면서 그 이후까지 내다볼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지금 사서 저는 봄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의류 업종에 대한 그 시각까지 그동안 음식료주, 제약 일부 업종, 뭐 교육주 여기에다가 의복 관련주까지 추가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주 시장 미리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예정된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글로벌 일정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재윤입니다. 오늘은 먼저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열리고 있는 EU 정상회의, 그 회의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주요 의제를 두고 계속해서 충돌을 빚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견 속에서도 단일 은행 감독 기구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회의 첫날 EU 정상들은 유로존 은행들을 감독하는 단일 은행 감독 기구 설립을 위해서 그 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그 이행은 내년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쪽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 발표가 유독 많았는데요. 주택 시장 지수 비롯해서 건축 허가 건수, 주택 착공 건수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기존 주택 매매 건수 발표되는데요. 그동안 호조를 보여왔던 주택 지표와는 달리 이번 달에 8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75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에서는 제네럴 일렉트릭과 맥도날드가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제네럴 일렉트릭의 실적 컨센서스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36센트에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분기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같은 기간 31센트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은 특별한 경제지표나 또 이벤트 없이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 좌우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일정 살펴봤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나올 EU 정상회담 결과도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시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그 회의 결과로서 얻어갈 것은 적지 않나,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봤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또 유럽, 또 미국, 국내에서까지 정말 많은 이슈들이 또 도사리고 있는데요.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 증시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미리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MTN 김종혜 애널리스트 함께할 거고요. 키움증권 노선우 전문가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다음 주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한 분씩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애널리스트부터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몇 가지 점검해 볼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유럽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유럽 이슈 주변 움직임들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들이 먼저 호재를 굉장히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 전반적인 위험 지표들도 많이 가라앉는 그런 모습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장기 국채도 지금 정상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과열됐던, 위험했던 그런 신호들은 서서히 좀 줄어들면서 네. 이제 정상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이미 미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텍스 유럽이라고 하는 지수는 뭐냐면 유럽 주요 국가들의 CDS를 지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죠. 근데 보시면 네네.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탈리아 위기 때가 저 꼭지 저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210bp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뭐 거의 50bp 아래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도는 없고 예. 추가적인 위험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주식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런 신용 지표들, 위험 지표들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호재를 추가적으로 선반영할 만한 정말 빅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호재의 반영도는 이제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로존 문제의 추가적인 강세 여건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는 FOMC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FOMC의 전반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내릴 금리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QE3 이상의 어떤 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고 다만 이번에 버냉키의 변명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예. 일부 지표의 개선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시장의 경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QE3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퀴3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공격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뭐 시장에 큰 영향도 없겠는데요? 네, FOMC에서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Q3와 관련된 흐름과 함께 주택 지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조금 위험 자산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채 10년물 수익률인데요.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2%는 넘지 못하고 아래로는 1.6%의 강력한 지지선. 최근에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의 성장률이 당장 2%를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봐야 제한적인 수준. 또 이제 국채 가격이 그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주식 쪽에서 돈을 빼서 채권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자금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고 굉장히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낮춰놨는데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줄 알고 줄여놨더니 실제로 나오는 실적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만은 주가가 비실비실되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뭐 큰 기대는 걸기 어려운 상황인데 한 가지 이제 IT 쪽에서의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아이패드 미니 발표 그리고 윈도우 8의 발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다음 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일, 26일인데요.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IT 종목군들을 일부 좀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넷플이 그동안 먼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딛고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반전을 가져온다면 나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어서 아마 주 초반 정도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면 아마도 이 애플 기대감을 앞두고 이 IT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OCI를 비롯해서 두산인프라 이런 경우에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를 비롯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종목군들의 실적이 여전히 하향 추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에서도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다음 주에도 여전히 뭐 전략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좀 희망적인 것은 홍콩의 항셍 H, 항셍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홍콩 지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얼마나 오른 건가요? 최근에 이제 지수 기준으로 보면 뭐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이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도하는 종목군들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부 모멘텀을 줄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 홍콩의 항셍 H마저 항셍 H 지수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종목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들 일정들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선우 전문가님 혹시 빠진 부분 있다면 추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 뭐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은 뭐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주목해 볼 부분은 오늘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9월 기존 주택 매매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미국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주택 지표라든가 또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오늘 지표는 좀 주시장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쇼크를 좀 오늘 시장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 장 중에 그런 쇼크를 미리 바라봤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생각보다도 또 많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주택 지표 호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EU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별 이상 없이 또한 뭐 호재도 없이 마무리 된다면은 아마 오늘은 미국 시장 호재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주택 지표 호재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 이슈가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24일 날이죠.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발표.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발표되었던 그런 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좀 양호하게 그래도 예상치 기준을 좀 유지한 채 발표가 되었고요.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PMI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연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정도에는 좀 안정세를 좀 찾을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그게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지표가 네. 좋게 나온다면 분명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사라질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안 좋게 나와야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또 좋게 나올 필요도 없이 GDP 수준처럼 좀 예상치 정도만 부합하게 나오고 네네. 50 수준을 좀 살짝 하회한 정도로 나오면은 가장 좀 주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 3분기 GDP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뭐 GDP가 좀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좀 코멘트들도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있지만 3분기 GDP라는 부분은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사정을 좀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뭐 바로 GDP 호조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박스권 내에서의 좀 움직임이 가장 좀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큰 재미는 없을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국내 기업들 중에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몇몇 있잖아요. 예상 실적, 그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느 정도 좀 피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예. 오늘 주가 좀 500원 정도 뭐 하락은 한 것 같은데요. 포스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약 1조 9천억 원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약 15% 정도 좀 감소된 실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실적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움직임도 좀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연속적으로 몇 달 동안 35만 원 정도는 바닥권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35만 7천 원 정도인데 다음 주에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을 때 결국은 35만 원권 또는 살짝 이탈했을 때는 분명히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포스코는 내년도 실적 자체는 이제 1분기, 2분기 좀 실적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좀 최근에 돌아서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포스코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오히려 35만 원 아래서 좀 저점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LG전자에 대한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네. 함께 다음 주에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3분기 실적 얼만큼 좋을 것인지 LG전자까지만 살펴볼까요? LG전자 같은 경우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대기하면서 김종희 애널리스트님의 의견 좀 잘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데 그 정도 타이밍에서 좀 팔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3분기에 휴대폰 사업부가 그래도 옵티머스 지원가 때문에 흑자 전환 가능성은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도 한 2천억 원대 정도까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돼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9월 달에 주가가 78,9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뭐 가전 부분의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 그리고 또 옵티머스치 판매가 잘 안 된다 이러면서 주가가 한 차례 68,000원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한 75,000원대 이상 좀 좋게 본다면 한 78,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좀 쌍봉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마 뭐 주가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옵티머스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런 의견들로 추가적으로 좀 기관 쪽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님들이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5가 11월 2일 날 출시가 되고요. 과연 국내에서 누가 LG전자의 휴대폰을 구매를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하는 타이밍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약하다면은 75,000원 대, 좀 더 상승을 한다면 78,000원 대에서는 좀 팔아주고 예. 또 다시 밀렸을 때 7만 원 아래서 재접근을 해야지 뭐 이런 종목들을 10만 원까지 본다, 뭐 9만 원까지 본다 이런 식으로 있다. 좀 중장기 예. 보유하기보다는 또 다시 그럼 또 실망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한 대책들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일정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영향들, 결과물들 어떻게 예상되나 살펴봤더니. 다음 주도 참 어렵겠네요. 어떤 전략 유효할지 김종희 애널리스트의 의견 듣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뭐 그동안 이제 IT 부품 쪽에서 유일하게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터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군들인데요. 예. 이 종목군들도 다음 주에 실제로 이제 윈도우 8이나 아이패드 미니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거기까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좀 매도 관점으로 돌아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좀 버텼던 IT 종목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이 화학주라든지 아니 뭐 조선주라든지 기계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보다는 항셍 H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유로화가 가능한 것인가? 네, 유로화가 이제 견조하게 안 빠지고 버티는지 여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들 종목으로 이들 종목으로 포트를 옮기는 게 더 유리하냐, 아니면 차라리 현금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올라갈 그래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된다. 이제 이 중국의 정책들이 그렇게 가시화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짧은 관점에서의 매매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최대 제가 보는 관심 쟁점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유럽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좋아서요. 이들 종목의 추이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들 종목도 무너지면서 결국은 다음 주 시장이 본격적인 가격 조정으로 가느냐에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이어가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강하다면 이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로 오히려 이동시켜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들 종목도 약하다면 현금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다음 주 전략의 최대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LS탄전, 뭐 두산인프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은 뭐 굳이 뭐 일주일 정도로 보는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을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제시드린 만큼 조정을 받는다면 더 싼 가격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시장에 어떤 불안한 시그널이 포착되면 계속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의 대책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일단 좀 오늘 하락했던 부분이 오히려 다음 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1943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요. 특히 좀 주목해볼 부분이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의외로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200억대 매도를 하면서 어제 그제 매수를 했다가 좀 상당히 오늘은 의외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번 주 중에 한국 관련 펀드로는 한 11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 어찌 보면 저는 조금 트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쨌든 유로존 정상회담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시장 다음 주에도 또다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늘의 조정 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 1930선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또다시 뭐 이번 주와 좀 비슷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투신권 같은 경우도 좀 코스닥 종목들 그동안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좀 많이 매도를 했고, 또 1950선 아래서는 펀드 환매도 조금씩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번 주 시장에서 그래도 좀 가장 정말 강했던 종목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정유주 쪽이라든가 화학주 쪽이 이번 주에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다음 주 초반부에 만약에 한 1930선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그런 IT, 정유, 화학주 쪽 앞서서 좀 얘기 드렸던 LG전자 정도 만 제외한다면 이번 주 주도주에 대해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했을 때 다음 주 시장 분명히 박스권 상단부로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할 때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도 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걱정도 하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작을 위한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시각 한번 들어봤고요. MTN 김종혜 애널리스트, 키움증권 노선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